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부터 보여주시죠. 국회에서 만난 권성동,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데요. 축하와 덕담이 이어지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종부세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서로 뼈있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시고요. 시비 과정에서 네네. 네, 또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선 두 사람이 과거 사법고시 공부를 함께했던 이야기와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론스타에 엮인 윤 정부 인사,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약 6조 3천억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는데요. 일각에선 전체 청구액에 비해서 배상액은 적다며 우리 정부가 잘 대응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혈세로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론스타 하니까 몇 사람이 떠오르죠? 한덕수 국무총리 한때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 회장의 고문이었습니다. 앞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김현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